이랑 TV의 소율, 지율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 구로 홍보 A열 놀이를 해볼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준비물은요. 이 색연필, 그리고 이따가 캡처를 할 수 있게 해줄 도안이 필요합니다.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색칠할 땐 마음대로 색깔을 골라서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는 많은 게 전시되어 있다. 맞아. 이곳은 현재 구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들을 전시하고 있어. 그렇구나.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어? 먼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스마트형 휴돌이가 있지. 귀여운 휴돌이와 이야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인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 로봇이라니 그냥 로봇보다 훨씬 친감이 있겠다. 그렇겠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심 서비스가 있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위급 상황일 때 보호자가 알림을 받을 수 있지. 그렇구나. 안심 서비스를 받으면 든든하겠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는 탐지기가 있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지. 그런 정말 많은 스마트 서비스가 있구나. 맞아.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다른 시설도 터치하면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스마트 구로 홍보관 AI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스마트 구로 홍보관 AI 도안을 뒤에 나올 테니까 다운받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리사랑TV의 소율, 지율 이었습니다. 안녕!